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요? 기숙사에 살아요? 집에 살아요? 자, 보통 사람은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빌라 이런 곳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요, 왜 소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는요, 외양간에 삽니다. 그러니까 소가 살고 있는 집을 외양간이라고 하는데, 이 외양간이 무너졌어요. 문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양간을 고칩니다. 소 집을 고쳐요. 그런데요, 이미 소는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예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 이런 의미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길에 신호등이 없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빨리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했지만 이미 사람이 죽었어요. 많이 다쳤어요. 이럴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산이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조심합시다, 불조심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먼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조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예방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즘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해요. 건조한 날씨 때문에 불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어제 난 산불은 등산객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라고 해요. 작은 불이 큰 불을 만들었군요. 산에 나무가 다시 자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릴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항상 미리 주의를 해야 해요. 맞아요.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집에 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둑이 들어오고 나서 문을 고칩니다. 자,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도둑 맞은 뒤에 문을 고치면 뭐래요? 자, 그 다음에요, 태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야 해요. 다음부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대비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예방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가 나빠졌어요. 지금부터 술을 끊을 거예요. 자, 이미 위가 나빠졌네요. 생각 잘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건강을 지켜요? 너무 늦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여러분 꼭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자, 왜 가방을 꿰매고 있어요? 가방에 구멍이 나서 휴대폰하고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미 휴대폰 열쇠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아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군요. 자, 3번에도요, 이런 상황, 이미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언제 보호해야 돼요? 더러워지기 전에, 오염이 심각해져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미리 보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요.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환경을 보호하는지 그것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환경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아끼고 보호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을 배워봤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서 예방을 한다,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감사합니다.